그러니까 그게 새만금이 됐던 국제공항이 됐던 고속도로가 됐던 기차역이 됐든 간에 지역에서는 그거 하나가 우리 지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10년, 20년 지나가던 거에 처음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될수 예. 있겠네. 그게 희망이에요. 예. 저게 그렇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또는 잘못하면 오히려 망신만 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뭐라도 하나 있다면 그러네요. 한번 희망을 걸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풀보다 악플이라 뭐, 예. 그랬는데. 전라도가 어떻고, 아이고. 전라디언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경상도든 간에 지역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궁핍한지, 그리고 왜 사람과 재원이 다 서울에 몰려서 내려오질 않는지에 대한 그 불평등 구조를 너무 놓치고 계신 거죠. 그분들은 전라디안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구조를 같이 생각해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맥락을 같이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왜 새만금에 그렇게까지 목을 맸던 거야? 또 잼버리 그거 뭐, 에휴, 귀찮은데 안 해도 될걸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에서 온갖 국제 행사가 매일같이 몇 개씩 열리는 그런 상황하고 그렇네요. 다르다. 그렇네요.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서울에서 계속 살다시피 했으니까, 물론 군 생활할 때는 뭐 지방에 있었지만, 이거를 좀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계속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그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면 네네네. 서울 여의도에 모여 있는 정치인들과 그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념이 맞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념 개념조차가 아예 없어요.